이게 뭐지? 아, 색깔 가루야. 이걸로 크레파스의 색깔을 만들어. 색깔 가루에 기름을 붓고 잘 섞어서 이렇게 넣고 말리면 우와, 꼭 색깔 떡가루 같아. 그렇지? 여기에 양초 만들 때 쓰는 파라핀을 함께 넣어서 섞으면 짜잔! 고운 색깔물이 된다고! 우와! 어? 벌집 같네? 크레파스 모양을 만드는 기계야. 색깔물을 부으면 딱딱한 크레파스가 되는 거지. 우와! 정말 크레파스다! 크레파스 기차! 우와! 정말 많다! 자, 이제 크레파스에 종이 포장지를 입혀주는 거야. 그래야 색칠할 때 손에 묻지 않거든. 우와! 신기해!